진, 학교로 한국 요리의 도시락을 만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추천의 요리 있을까? 역시 한국인하면은 비빔밥이죠. 이렇게 막 원하시는 반찬을 막 담으세요. 담으시고 갈 때 막 룰루랄라 이렇게 막 흔들고 다니세요. 그럼 저절로 밥이 비벼져 있어요. 그거 드시면 됩니다. 아, 정말 맛있어요. 저 오늘도 그렇게 먹고. 코레데스 치몽니 코타의 라를 타카나 지카이모 타노시미니 스테이크다사이. 아, 추천하는 메뉴. 한국은 역시 이 치킨이 맛있죠. 치킨, 한국은 치킨을 굉장히 좋아하는 민족으로서 이 양념 치킨 같은 것을 포장해서 가면은 인기 폭발, 학교에서 인기 폭발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, 요리를 안 한 지 오래돼서 요새는 된장찌개 같은 거 자주 끓여 먹고요. 딱 음식점 맛나게, 고깃집에서 끓여주는 음식점 맛나게 끓이는 것 같습니다. 친구는 벤씨 안에서 장남입니다만 막내가 좋구나 말야 생각한 적은 있습니다. 있으면 그것은 어떤 때입니까? 아, 저 있죠. 막내가 부러웠던 적은 항상 많습니다. 예를 들어 제자 막내가 잘못을 했어요. 근데 제가 혼났어요. 그러면 그때 막내가 참 부러워. 아니, 잘못은 얘가 아닌데 왜 내가 혼나. 그런 것도 있고, 사실 제일 부러운 건 나이잖아요. 댄스가 끝나고 이렇게 지쳐서 이렇게 이러고 있을 때 막내가 이렇게 삐댕기는 거 보면은 그 친구는 정말 된 친구예요. 와, 정말 역시 어려서 체력이 좋습니다. 저는 그런 이유에서 막내가 체력이 좋아요. 어려서. 뭐, 저도 이제, 저 때는 저도 좀 어렸어요. 뭐, 어렸었는데, 지금은 이제 서른이, 눈앞에 있습니다. 서른도 뭐,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, 사실, 그래도, 제가 서른일 때 우리 막내는 25살이잖아요. 25살에 사실, 느꼈던 체력과 지금 느끼는 체력이 좀 다르기 때문에, 저도 25살의 체력을 다시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. 재팬 오피셜 팬클럽 놈입니다. 자, 진군은 방탄소년단에서 비주얼 담당이라고 불리는데요. 멤버 중에서 진군 다음으로 멋있다고 생각하는 멤버는 누구입니까? 그 이유도 듣고 싶습니다. 아무래도 저 다음으로 잘생긴 그런 친구는 모두 다죠. 여섯 명 모두 다예요. 아, 제가 1위고 나머지 여기에서 평등해 깔려있습니다. 이게 포인트. 나답네. 제가 제일 위에 있고 제가 제일 잘생겼어요. 그리고 밑에는 다 똑같이 생겼어요. 이게 정답입니다. 과거에 나답네. 코레테 시체몽니 코타의 라를 타카나 지카이모 타노시미니 시테 쿠다사이 고단쇼에노 지인데스. 아, 나답네. 아유, 이거는 뭐 그거랑 대답이 똑같습니다. 제가 1위, 제가 1위고요. 밑에는 모두 평등하게 6명 모두 다 2위입니다. 뭐 제가 너무 좀 상위 클래스이다 보니까 뭐 그 다른 친구들이 어떻게 더 몇 등 하는지는 잘 위에선 잘 보이지가 않네요.